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로서 건강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우로서 건강중고 시리즈로 매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편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5 배워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서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요,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판매 표현 중급 1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라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울리다, 시허, 여기다가요, 정말 어울리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 真适合 이렇게 말하겠죠. 타임, 핵심 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어울리다, 알맞다란 단어겠죠. 왜? 표현이 두 가지여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허 뒤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동사라서 그렇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신다면 손님에게 어울리단 말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요,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렇게 이끌어서 시허 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단어를 바꾸는 단어겠죠. 허시란 단어는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왜? 형용사라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손님에게 어울리다란 말을요, 바로 목적어를 뒤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사용해서 앞에 이끌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요, 对您合适 이렇게 딱 비교하며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러한 구조로 정말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 말을요, 真适合您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땐 이 종류 스타일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스타일이 손님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种款式真适合您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이러한 디자인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 말 어떻게 할까요? 우선 어울리다, 시허 정말 어울리단 말, 真适合 그래서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러한 구조겠죠. 정말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라는 말 외워버리세요. 이제는 真适合您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라는 말을요, 이 종류 디자인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러한 구조겠죠. 이러한 디자인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种样式真适合您 그래서 이러한 무엇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这种명사真适合您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 세워두시면 아주 유기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러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란 두 글자입니다. 시환 좋아하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다, 뿐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뽀시환, 뽀시환. 근데 무엇을? 이 종류, 스타일, 이러한 구조겠죠? 저종관시, 저종관시.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고 공부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해오라. 바로 이거겠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스타일, 관시, 관시. 색깔, 색상, 颜色, 颜色. 디자인, 양시, 양시. 또는 设计, 设计. 두 가지 표현 사용 가능합니다. 물건, 동시, 동시. 이렇게 정리해요. 영석 스타일.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라는 말은요, 좋아하지 않다, 이 종류 스타일까,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不喜欢这种款式吗? 不喜欢这种款式吗? 그래서 이러한 무엇이 마음에 안 드세요라는 패턴을 不喜欢这种명사마, 不喜欢这种명사마, 이렇게 딱 기억해서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응용해서요. 이러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세요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시환, 시환. 좋아하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다란 말입니다. 뽀시환, 뽀시환. 근데 무엇을? 이 종류 디자인, 이러한 구조. 저종 양시, 저종 양시.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요 말을요. 좋아하지 않다, 이 종류 스타일까,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不喜欢 저종 양시마, 不喜欢 저종 양시마.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고 또는 신고 가시겠습니까?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입다, 신다는 단어입니다. 추안, 추안. 여기다가요, 입다, 신다, 뭐뭐 하면서 한 글자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추안저, 추안저, 저저저.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입고 또는 신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입다, 신다, 뭐뭐 하면서 가다, 떠나다, 까라는 구조로 입어서 갑니까? 신고 갑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추안저쪼마, 추안저쪼마. 그래서 앞으로요, A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동사저쪼마, 동사저쪼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쓰고 끼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쓰다, 끼다란 말을요, 따이, 따이, 요 동사 체크해 두세요. 여기다가 쓰다, 끼다, 뭐뭐 하면서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따이저, 따이저. 그렇죠. 그래서 쓰고 끼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쓰다, 끼다, 뭐뭐 하면서 가다, 떠나다, 까라는 구조로 쓰고 갑니까, 끼고 갑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따이저, 쪼마, 따이저, 쪼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저희가 뭐뭐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네요. 우선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뭐뭐이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구조겠죠. 저시 주르륵, 저시 주르륵. 근데 무엇? 우리가 증정하다, 즉 우리가 증정하단 말로 워먼 정송, 워먼 정송.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요, 우리말 한자 본의 송자인 송, 송이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요, 배달한 뜻이 있어요. 배달하다. 그래서 먼저 보내다, 사물, 즉 송후어라는 단어는요, 물건을 배달하다. 예를 들어 송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배달하다. 이렇게 구분지어가면서 외워보세요. 자, 두 번째 배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 사람, 즉 송른, 송른,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선물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보내다, 선물, 이러한 구조로 송리우, 송리우, 이렇게 정리해요. 영석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증정하다 뭐뭐한 것, 우리가 증정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워먼 정송더, 워먼 정송더, 더더더 이 더가 와서요 명사화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을 이것은 뭐뭐이다, 우리가 증정하다 뭐뭐한 것, 이것은 우리가 증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是我们 정송더, 这是我们 정송더. 그래서 우리가요 서비스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뭐뭐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这是我们 동사더, 这是我们 동사더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것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这是 주르륵, 这是 주르륵. 근데 무엇? 우리가 선물하다 라는 구조로 我们送礼物, 我们送礼物. 여기다가요 우리가 선물하다 뭐뭐한 것 명사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 더 더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즉 우리가 선물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我们送礼物的我们送礼物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을요 이것은 뭐뭐이다, 우리가 선물하다 뭐뭐한 것 이란 구조로 이것은 우리가 선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是我们送礼物的这是我们送礼物的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방향보어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방향보어라면요 표현 그대로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자, 일반적인 종류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단순 방향보어라 그래서요 동사 뒤에 라이가 오게 되면요 동작의 방향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回来, 回来, 이 말은 돌아오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去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요 동작의 방향이 말하는 사람과 멀어져 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回去, 回去라는 말은요 돌아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합 방향 뭐라 그래서요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 사용되는데요. 우선 동사 뒤에 상라이, 상라이가 따라붙게 되면요. 동작의 방향이 올라오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조 상라이, 조 상라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죠. 걸어 올라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샤추, 샤추가 오게 되면요. 동작의 방향이 내려가다 뜻일 겁니다. 예를 들어 조 샤추, 조 샤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걸어 내려가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생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봤더니 전혀 다른 뜻으로 즉 동작의 방향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정리해 볼게요. 우선 동사 뒤에 샤라이, 샤라이가 왔을 때는요. 우선 시간에 쓰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간에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전해져 내려오다란 말을요. 传下来, 传下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동작의 완성을 의미해서 다 뭐뭐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记录写话留下来, 记录写话留下来. 이와 같은 동사 뒤에 下来가 오게 되면요 다 적다, 다 녹음하다, 다 쓰다, 다 그리다, 다 남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의 변화에 쓸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멈추는 상태로, 빠른 상태에서 느린 상태로,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 변화될 때 샤라이가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멈추다란 말을요. 팅 샤라이, 팅 샤라이. 어두워지단 말을요. 헤이 샤라이,
헤이샬라이 진정되다는 말을요. 빙징샬라이 빙징샬라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동사나 형용사 속 수로 뒤에 샤 취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현재에서 미래에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꼭 성공할까요? 라는 말을 저양 노리 샤취 이딩회 정공더 저양 노리 샤취 이딩회 정공더 즉 이렇게 계속 노력한다면 노력하다는 동사 뒤에 샤취가 따라붙는 이 형태를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수로 뒤에 꼬얼라이 꼬얼라이 단어가 오게 되면요. 미친 상태에서 제정신 돌아올 때,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을 차리란 말을요. 싱꼬얼라이 싱꼬얼라이 나쁜 버릇을 올바로 고치다란 말을요. 가이꼬얼라이 가이꼬얼라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워두세요. 자, 이와는 반대로 수로 뒤에 꼬어 취가 오게 되면요. 반대겠죠. 제정신에서 미친 상태로,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기절하다 멀미하다는 말을요. 윈워취 윈워취 이렇게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수로 뒤에 추울라이 추울라이가 오게 되면요. 첫 번째 분별 판단 인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딱 보면 안다 칸추울라이 칸추울라이 많이 보셨을겠죠. 그리고 동작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뭐뭐에 내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찬 반응, 창조, 다, 자오 이 단어 뒤에 추울라이가 오게 되면요. 생산해 내다, 반영해 내다, 창조해 내다, 답해 내다, 찾아 내다, 뭐뭐해 내다, 추울라이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로 뒤에 칠라이가 오게 되면요. 첫 번째, 동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시작하다는 말을요. 샤치 윌라이 샤치 윌라이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두 번째 주관적 견해를 나타냅니다. 뭐뭐에 보면 이런 느낌으로요. 우선 들어보면 이란 말을 팅칠라이 팅칠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상태의 변화 발전 지속이라 그래서 좋은 내용 긍정적 내용 적극적 내용의 형용사 뒤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란 말을 하우칠라이 하우칠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흩어진 걸 모으거나 분산된 걸 집중시킬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두어들이란 말을요. 쇼칠라이 쇼칠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 평가 계산에 나타낼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이란 말을 수안칠라이 수안칠라이 이 말과요. 또는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수어칠라이 롱이 주어칠라이 난 수어칠라이 롱이 주어칠라이 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음 중 손님에게 어울리다 라는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시허닌 2번 허시닌 우리가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어울리다, 알맞다 라는 단어죠. 왜? 표현이 두 가지라서 1번 시허 목적어 동사라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손님에게 어울리다 어울리다 손님에게 시허닌 2번 허시 목적어 올 수 없다 형용사라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손님에게 어울리다 바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함으로 전치사를 사용해서 뚜에이닌 허시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스타일 관시 2번 디자인 양시
3번 색깔, 색상, 똥시.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다시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다시 정리해보면 1번 스타일, 관시, 2번 색깔, 색상, 연서, 3번 디자인, 양시, 시지, 4번 물건, 똥시.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우리말 한자어 보낼 송, 송 이란 단어가 많고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중 그 뜻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물하다, 2번 치우다, 3번 배달하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송이란 단어를 한번 딱 정리해보면 1번 배달하다, 보내다, 사물, 송후 물건을 배달하다, 송판 음식을 배달하다, 2번 배웅하다, 보내다, 사람, 송는, 3번 선물하다, 보내다, 선물, 송리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방향보의 특징 중 하나가 방향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파생적 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음 중 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라는 동작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시알라이, 2번 출라이, 3번 칠라이. 방향보의 파생적 용법은 그 뜻이 다양합니다만 제시된 단어의 대표적인 뜻만 딱 정리해보면 1번 동사 시알라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멈추는 상태, 빠른 상태에서 느린 상태,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 상태의 변화. 2번 동사 출라이, 딱 보면 안다, 분별, 판단, 인식. 3번 동사 칠라이, 뭐뭐하기 시작하다, 동작의 시작.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你真是大手大脚的。你真是大手大脚的。大手大脚。 큰 손, 큰 발. 즉, 이 말은요. 손과 발이 크다. 이 말을 돈 씀씀이가 해프고 낭비벽에 심한 사람을 가리게 때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요. 그 의미는 넌 정말 돈을 너무 해프게 써. 이러한 표현입니다. 누군가 돈을 너무 해프게 쓸 때 겉으로는 속상하고 말 못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말이죠. 你真是大手大脚的。 你真是大手大脚的。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